ESG, 지속가능 네. 경영에 대해서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네. 관심이 생기는데, 이게 좀 그래도 이 개념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일상생활 좀 쉽게 알 수 있게, 네. 어떤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좀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네. 일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한 기업의 제품을 사면 좋겠어요. 그건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네. 뭐 정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더라도 네. 노동 문제나 여러 가지 그쵸.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걸러주고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그런 데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뭔가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데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데 이런 데를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뭔가 사회적인 이슈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받아들이는 뭔가 정부에서 뭔가 좀 중요한 이슈를 내놨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빠르게 네. 내 걸로 만들어서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고객들이 뭘 원했다? 그럼 빠르게 좀. 그래서 빠르게 어떤 이슈들을 자기 거화 시켜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 네. 아까도 제가 가격 책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적정한 가격에 있어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투명하게 좀 공개 잘하는 그런데 좀 가격을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데의 제품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잘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네. 어떤 뭐 이해관계자들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은 네. 최대한 좀 거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교육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가능한 뭐 삶 이런 것들 위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아까 얘기 나눴는데 네.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뭐 핵심 교육 분야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네.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 중에 하나가 네. 지속가능성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리터러시, 즉 문해력에 대한 그쵸.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해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커요. 근데 문해력은 단순히 뭔가 어떤 단어, 문장을 보고 네. 해석하는 네. 그런 거를 이제는 지난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은 지속 가능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어떤 사례든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 네. 뭐 법이든 네. 전략이든 네. 좀 제도든 이런 것들을 내가 지속 가능한 시각으로 그걸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해력이 없으면 네.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기회 창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의 후속편으로 네네. 그 이제 청소년들의 네. 지속 가능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네. 책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곧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네. 북유럽에서 특히 강조됐던 교육 네.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었어요. 네. 초등학교 교육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에서 네. 일반 교과목들이잖아요. 네. 영어, 수학 네. 뭐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더 좋은 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네. 알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뭘 하나 봤더니 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서바이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서바이벌 생존 능력 네. 어떤 거 가르칠 것 같아요? 서바이벌 요리? 뭐 요리도 네. 좋겠죠. 네. 내가 네. 뭐 위기 상황에서 네. 빠르게 뭘 해먹을 네.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요리도 가르치고 네. 뭐 대표적으로 수영 아. 물에 빠지면 살아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네. 누가 쓰러졌어? 네. 그럼 심폐소생술. 아.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지진 같은 거 발생했을 네.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디에 전화를 걸면 되는지 아. 이런 것들 살면서 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것이야말로 인권 교육이다. 네, 진짜 그러네. 네. 이 생명을 존중하는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박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네.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나 이거 나랑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제든 다칠 수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바이벌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뭘 교육하냐 봤더니 웰페어, 복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네네. 무슨 교육을 하나 봤더니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나 미국의 어떤 급여 명세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떼간 거가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떼간 것만 나와요. 네. 그 어디에 쓰였는지는 안 나와. 안 나오죠. 네. 근데 유럽에 가잖아요. 북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떼간 게 어디에 쓰였는지 다 나와요. 와. 이 쫙 있어요. 야. 그게 딱 그걸 딱 보는 순간 이해가 가잖아요. 그치, 이해 가죠. 나한테 여기 이렇게 돌아왔구나. 네, 네. 그리고 교육할 때 어렸을 때 그걸 계속 교육시켜요. 그리고 특히 복지 교육할 때 장애인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장애인에 왜 돈이 들어가고 국가가 왜 그걸 지원해 주는지. 왜냐면 나도 언제든 다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 국가가 이렇게 해주는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복지.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떤 방법들. 그래서 기부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경험하게 해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세 번째에서 제일 감동받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줘.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가 학교 수업에 빠지고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어. 나무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쟤 왜 안 혼내냐.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하냐. 제가 행복하면 됐다. 쟤는 저 나무에 매달려서 뭐 곤충도 볼 것이고 그 느낌도 만져보고 느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냄새도 기억할 것이고 그런 걸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취미를 구하는 방법. 나한테 맞는 취미. 돈이 없어도 나한테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서바이벌, 그다음에 웰페어, 해피니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저는 언제라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우리 저변에 일상에서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또 우리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성인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죠. 우리들마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안에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대한 챕터를 넣은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지속 가능성을 내가 추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기업에 가서 이제 잠을 하는데 행복 경영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에서 내가 행복 경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군요. 진짜 내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행복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못 해보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거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성인이 돼서도 계속 탐구하고 내가 시도해보고 하는 것들이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게 또 일할 때도 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생각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버려야 될 게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는 남들 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툭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특히 뭔가 안 좋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구린 거 이런 거 할 때 남들 다 그래. 그치. 근데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이 제대로 살고 있고 정직하게 살고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래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런 건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 나눴지만, 네. 우리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내가 여러 가지를 탐구해보고 오픈 마인드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나의 방법을 찾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 버리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가치가 있구나 인정 그대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나 혼자 뭐 한다고 해서 뭐 아,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내가 뭘 못할 때 제일 흔하게 변명하는 그쵸, 부분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많으면 세상이 안 굴러가겠죠. 그런데 세상이 또 잘 굴러가고 또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이유는 누군가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모든 동물들 통틀어서 제일 상위 에 있는 포식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군가는 스스로 나서서 뭔가 더 나은 방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개인이 가진 힘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 있고 또 옆에도 있고 또 옆에도 있으면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그 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고 이런 가치를 공감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그 가평에서 그 존경과 행복의 학교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는 뭐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아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제가 존경과 행복의 학교를 만든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많이 내는 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라디오 DJ가 되는 거였어요. 뭔가 많은 청취자들은 없지만 좀 깊이 있게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라디오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세 번째가 학교를 설립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제가 그래서 학교 재단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고 시도도 해봤는데 돈도 되게 많이 들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럼 여기서 직접 그냥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면 꿈을 이루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네. 그래서 존경과 행복의 집에 1층을 존경과 행복의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는 스승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평생 스승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문화들이 어떤 삶의 멘토로 계속 이렇게 삶의 도움을 받고 멘토로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는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학교에 몰아놓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몇 학년 몇 반 몇 번으로 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몇 번으로 불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 것들이 때문에 다 사라진 거예요. 선생님의 가치도 사라지고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면 된 거야. 다른 거 책임 안 져. 그럼 우리는 졸업하면 그냥 선생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뭔가 우리랑 계속 평생 교류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존경과 행복의 학교에는 두 개의 학과가 있어요. 무슨 과예요? 하나는 유명훈 학과, 또 하나는 저희 아내인 한서영 학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유명훈 학과는 주로 조직과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서영 학과는 개인의 행복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취미나 뭐 이런 뭐 향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랑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경청 코스예요. 경청. 요즘에 사람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말라 있어요. 얘기하는 거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얘기하기에 바빠서 또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한 시간이 됐죠. 정말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막 다 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의 행복도 찾고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어떤 나의 브랜드
내가 가져가야 할 핵심 가치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 나누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존경과 행복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 존경과 행복의 학교가 네. 또 하나 기능이 추가돼서 오. 프라이빗 카페가 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약제로 네. 프라이빗하게 거기서 카페를 해서 이런 얘기도 나누지만 네. 제가 그동안 연습했던 그런 음식이나 뭐 네. 어떤 차 뭐 이런 것도 네. 그리고 제 향기 저희 아내가 향기 작가예요. 네. 한국의 최초로 향기 작가인데 향기 작가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향기 작가가 정말 특별한 향기들을 또 이렇게 네. 맡게 향기를 통해서 치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찾아와셔도 예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평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좀 힐링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이란 책은 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지속가능 경영 ESG 전문가가 네. 인문학이라는 책을 냈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문학이라는 게 네. 결국 제일 본질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쵸. 관계, 네, 그쵸. 어떤 애정, 어린 시각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어떤 사람과 사회와 자연 이런 것들을 정말 애정어린 시각으로 보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인문학하고 제일 잘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그냥 전문적인 시각으로 막 내뱉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인문학적인 요소로 개인이 네. 이걸 정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썼고요. 네. 그 내용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어요. 그게 의식주, 네.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경영, 기업, 그다음에 행복과 마음의 평화, 그다음에 마지막이 돈이에요. 이 7가지가 정말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안에서 나만의 밀도를 높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냥 내가 소소하게 내 가치도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진 네. 그 행복이 전파돼서 우리 모두가 좀 같이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꼭 추구하고 싶은 거고 제 책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